모든 사람들한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걸 알리는 게 그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이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많이 퍼져나가면 그것이 상당한 동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나 개인의 성장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에서 성공하고 계시는 분들, 성공하는 기업들이 그런 어두운 부분에 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에 조금의 어떤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사회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이 장애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굉장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청각장애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청각장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동참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냥 오늘 힘을 조금 보태기로 하고 왔습니다. 이 청각장애 이게 선천적으로 잘못된 거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쪽 후원하는 분들 행사라고 해서 예. 저도 참 그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하는 행사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몸을 때울 일이 있으면은 예.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와서 앞으로도 예. 계속 관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장애를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데 그 청각장애는 어느 장애보다도 더 심각한 거를 저희들이 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건강한 그 사회 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의 그 목표죠. 저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만들고 또 사랑의 소리를 전달받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동참했습니다. 일단 뭐 장애인 어떤 뭐 후원 어떤 모임 단체라 전 그런 모임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모임을 좋아하고 성격 자체가 아무래도 선한 쪽이니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시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조그만 힘이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뛰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다 같이 우리 사회 한 일원으로 만들어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정두님에게 신호가 넘어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따라.